I've been searching all my life for someone just like you. Don't know where I was gone and my legs. 애견들의 축제 2017 양재 FCI 국제 도구쇼 반갑습니다.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 애견연맹 사무총장 전월남입니다. 네, 총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.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내고 있었어요. 네, 자 이번 2017 양재 FCI 국제도구쇼 어떤 대회인가요? 네, 지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. 일반적으로 FCI 세계 애견연맹에 최소 1년 전에 미리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게 되는 국제도구쇼라고 할 수 있고요. 예. 특별히 이번 양재 국제도구쇼는 한국 애견연맹 61주년을 기념해서 진행된 반려동물의 축제, 그러니까 2017 KKF 펫 페스티벌하고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는 만큼 더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올해는 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유난히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 1년 전에 참가 신청을 한다면 굉장히 준비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FCI 국제도구쇼가 1년에 한 40여 배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. 그 매번 이렇게 큰 대회를 준비할 수는 없고요. 네. 이번 도구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KKF 펫 페스티벌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하게 된 대회가 되겠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인 도구쇼에 앞서서 이제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한국무용 공연입니다. 이야, 잘 봤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한국무용 공연이었고요. 탈춤의 역동적인 춤사위가 왠지 FCI 도구쇼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7 양재 FCI 국제도구쇼. 네, 지금부터 베스트 인 쇼 레귤러 클래스가 이제 시작됩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한국무용 공연부터 먼저 감상하시죠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네, 한국무용 역시 공연이었습니다.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네요. 네. 자, 말 그대로 칼군무 아주 멋진 공연 잘 봤고요. 그럼 지금부터 레귤러 클래식 출진 명단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